꼬꼬마 그룹이다. 당연히 어디 갔다 왔지. 부산. 아, 그거 생각난다. 바닷가에 갔는데 바닷가에 날씨 좋아서 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. 아, 그때 그 바로 옆에 커피집이 있었는데 그 초코 케이크 코코아 한번 먹고. 자, 이 우정 반지야. 우리는 우정 반지. 요 반지 잃어버리면 1년까지 절교하기로 했어. 학교에서 했던 지팡이랑 나눔이랑 기록이랑 뭐였지? 어쨌든 이렇게 있어. 지팡이가 뭐냐면 대장, 나눔이가 뭐냐면 뭐 받아쓰기 시험 했을 때 막 걷는가. 기록이는 기록하는 거. 그래서 내가 친구 중에 이제 지팡이가 될까? 그 시각장애인의 눈이잖아, 지팡이가. 지팡이가 대장이라고. 콧구멍을 후비면. 콧구멍을 후비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야, 대충. 뭐, 막 발로 차서 발이 쭈글쭈글이 된다던가. 고추를 조물락조물락 해서 고추가 화내던가. Let's get it, baby. 다시 있는 동화 책 Y M 야마티비 시작합니다. 콧구멍을 후비면 그림 사이트 탁 가고 옮김 안미연 출판사 애플비. 콧구멍을 쑥쑥 후비면 콧구멍이 주먹만하게 커질지도 몰라. 콧구멍을 후비고 싶을 때 시원하게 코를 팍 푸자. 양손엔 휴지를 들고 한쪽 콧구멍을 누르면서 말이야. 콧구멍을 후비면 코딱지가 쏙 나오는 게 재미있긴 해. 그치? 귓볼이 끼익 잡아당기면 귀가 코끼리처럼 늘어나버릴지도 몰라. 귓볼을 쭉 잡아당기고 싶을 땐 양머리 쭉 잡아당기고 진짜. 그리고 귓볼이 보들보들하니까 만지고 싶긴 하겠다. 이를 닦지 않으면 이가 모두 썩고 빠져서 입에 쭈글쭈글하게 될지도 몰라. 그러니까 치카치카 이를 닦자. 밥 먹고 바로 빨겨. 물론 이 닦는 게 재미없어. 손가락이 쭉쭉 빨면 손가락이 가래떡처럼 쭉 늘어나 버릴지도 몰라. 손가락을 빨고 싶을 땐 사탕을 쭉쭉 빨아먹자. 손가락을 빨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이해해. 배꼽을 자꾸자꾸 쑤시면 배에 구멍이 빵 틀려버릴지도 몰라. 배꼽을 쑤시고 싶을 땐 찰흙을 가지고 놀자. 하긴 구멍이 있으면 왠지 손가락이 덮고 싶긴 해. 말랑말랑한 꽃이 어두르게 쪼물럭 쪼물럭 만지면 고추가 버럭화를 낼지도 몰라. 고추를 조물락 조물락 만지고 싶을 땐 머리를 만지자. 그런데 자꾸자꾸 손이 간다고? 발로 장난감을 빵 차면 발이 울퉁불퉁 해지지를 몰라. 발로 뭔가를 차고 싶을 땐 공을 빵 차다. 하긴 바닥에 있는 물건을 보면 뚝뚝 차고 싶을 수도 있어. 하지만 만약에 그래도 계속 콧구멍 쓱 굽이고 귓불을 쭉쭉 잡아당기고 이닫기 싫어하고 손가락 쭉쭉 빨고 배꼽을 쑤시고 고추를 주물룩 주물룩 만지고
뜨거. 발로 장난감을 뿅 찬다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어버릴지도 몰라. 소중한 우리 몸 우리가 사랑하자. 끝. The end. THE 어쩌면 끝이야. 끝. Y M MTV 아니 그냥 오늘 아침에 이미 다 봤단 말이야. 나만의 방법이 있지. 난 대충 코가 간지러우면 코를 판단 말이야. 그때는 다른 데를 간지러. 여런데. 아 진짜 내가 한번 칫솔에서 이따 보면 닦긴 닦는데 묻히기가 싫으면 그냥 칫솔에 불만 묻히고 안 닦아. 왜 묻히면 맛있는 거 사주니까. 안 울으면 맛있는 거 사줘. 내가 거기 7월 한두 번 간 줄 알아? 거기 몇 번 가서 익숙해. 그래도 안 울어. 집가 가는 게 너무 설레. 잘 때만 쑥쑥 들어와. 그 오징어 얼굴이 있었는데 없어졌어. 여손가락은 눈썹 만지는 게 너무 편해. 뭐 잔디 꾹꾹 누르는 기분? 배꼽? 전혀. 방해보다 더 지독해. 똥보다 더 지독해. 구린내가 나. 배꼽. 언니 얘기하기 싫은데 언니가 배꼽을 파는 것 같은데. 얼굴이 못생겨진단다.